그런 거 말고 날씨가 너무 좋아. 아, 텐기가 키레이 됐습니다. So, 이렇게 어제, 추울 때 촬영 끝나서 우리 대본이라도 좀 드릴까요? 왔어! 이거 왔어! 장은성은 네모다? 장은성은 엉성하다. 장은석은 신선하다. 장은석은 강건우다. 장은석은 정신도 안 산다. 짜투리다. 장은석은 동그라미는 아니라고 생각해. 27歳です。20대는 그냥 계속 내 일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고 즐기면서 좀 최대한 즐겁게 일을 하는 게 목적이고. 하루에서는 듣는데 꿈은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처음에 꿈을 아직 이뤘다기보다는 꿈이 가까워지니까 약간 좀 포기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직업이 돼버리면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 이 문제가 나오겠죠.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손가락질을 하다가 여기서 박수를 치는 순간을 만들어놨을 때 진짜 심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데 매 작품마다 그랬어요.
홍길동 즐거운 인생 베토벤 베토벤은 또 나이 때문에 네. 나이 돌리는 무슨 김영민이라는 배우하고 붙어서 뭐가 되겠느냐 22살이고 자신감도 있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거 자신감만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같이 또 작품을 보니까 아 아직 내가 여기까지였구나 내가 아직 해야 될 게 그리고 봐야 될 게 이렇게나 많구나 라고 느낀 해주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과 우리 가족들을 소개해드릴게요. 하이! 어서와! 나도 왔어. 어서오세요. 저희 어머니예요. 여기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외할머니. 우리 막내 이모랑 조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밖에서는 스타 저의 방을 보여드리려고 가족 안에서 잠을 여기가 제 방입니다. 꼬꼬가 와타시노 헤야데스. 이게 최근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한 3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사진들을 쭉 모아놓은 거예요. 머리 짧았을 때도 있고 이거는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 팬분들이 직접 찍어주셔서 한국으로 보내주신